여러분 안녕하세요. 현찬아트 현찬입니다. 오늘은 일요일 밤인데요. 이제 주말을 마무리하고 휴식에 취하려고 하는데 집이 너무 더러워서 방 청소를 좀 하려고 해요. 그래서 오늘은 집안일 브이로그를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.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컨테이너라서 다중에서 방을 세 개나 만든 거죠. 아, 방 세 개를. 자, 배려가 중요해. 운동으로 공용 화장실, 공용 샤워실. 네, 그게 제일 불편하잖아. 근데 여기는 운동이 사이즈는 뭐 비슷합니다. 다. 조금 구도가 다릅니다. 아, 자,
며칠 전에 이 타조털 먼지털이를 가지고 책장을 한번 다 먼지를 청소를 했어요. 그래서 이것까지 털면서 청소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물티슈로 간단하게 보이는 먼지만 닦아낼 거고요. 왜냐면 이걸 쓰면 먼지는 잘 털리는데 공기 중에 먼지가 많이 날려서 지금 밤에 늦게 쓰기에는 제 목에 별로 좋을 것 같지가 않아서 물티슈로만 할 거고요. 그리고 며칠 전에 바닥을 깨끗이 손으로 다 닦았기 때문에 또 바닥 청소까지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거실처럼 맨날 왔다 갔다 하진 않기 때문에 먼지가 그렇게 빨리 쌓이진 않는 것 같아요. 핑계죠. 그치만 매일 청소하는 게 저한테는 현실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하는 거에 만족하고 있습니다. 방이 작기 때문에 청소하는 건 편한데 짐이 많기 때문에 일일이 들고 닦거나 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. 그래서 이렇게 신경 써서 물건이 최대한 쌓이지 않도록 원래 자리에 걸 수 있는 건 제대로 빨리빨리 걸어주고 그리고 썼던 짐은 원래 자리로 갖다 놓는 게 최고의 빠른 방법인 것 같아요. 이런 식으로 먼지만 왜 먼지가 정말 금방금방 쌓여요. 그래서 사실 이런데 뭘 많이 놓는 게 좋지는 않는 것 같아요. 이렇게 청소를 마쳤는데요. 뿌듯한 것 같아요. 뭔가 주말을 알차게 마무리한다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깨끗해진 책상 위에서 한 주의 계획도 짜려면 짤 수 있고 그리고 독서도 할 수 있어요. 오늘은 영상 편집을 빨리 끝내고 책도 조금 읽을 수 있다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도 방 치우시면서 힐링하시길 바랄게요. 굿밤 혹은 굿모닝. 안녕.